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신 산자들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질어졌던 모습들이 곧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다 피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로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군소의 날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2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미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은 내게 보내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려주나 하니라. 나만이의 망들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유단 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알바라니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물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서 함께 하시나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을 보내 행세하느니 내가 너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가로대 평안이냐. 나만이 가로대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오뚜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해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일어서는 게하시가 두 사환에서 제사 받아 집에 감추고 그를 보내 가게 하니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임한 문둥병에 관한 것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은 한번 쭉 읽고 중요한 부분만 좀 다루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나라 아람 땅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나아만이라는 한 군대장관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모두 다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영적 문둥병자임을 상징합니다. 문둥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의 아내의 종이 되어서 그 집에서 지금 섬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지만 그 작은 계집아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그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문둥병 치유를 원한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다섯 번째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인 전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4절 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이지만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왕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5절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은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드릴 많은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위한 부탁편지를 써서 함께 들려보냅니다.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적대국에서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읽은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가 자신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오해하고는 마음이 참담해합니다. 자, 8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한 비탄과 의분을 나타낼 때에 옷을 찢는 행위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그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알립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어느 날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신복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논한 작전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그곳을 철저히 방비합니다. 이러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니까 왕이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내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왕께 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깊은 기도의 사람, 그로 인한 깊은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영적 통찰력은 다만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자, 본문 2절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드디어 수많은 예물을 가득 말에 싣고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다만 종에게 시켜서 이 말을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에, 그것도 아람 나라에 존경받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이런 예의 없는 행동에 매우 불쾌해하며 화를 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래도 멀리서 한 나라의 장군,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예의는 아니지. 나는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며 기도하며 고칠 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다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각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삐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 하나님, 또한 그것을 성경 속에 다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즉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본대로 움직이시는 꼭두각시 우상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라고 종을 통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엘리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본문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좀 상식적인 말을 해야지 그런 문둥이가 있을 리가 없지 저런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겠다 강물에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그렇다고 굳이 이스라엘 강물일 필요는 없지 화를 내며 돌아섭니다 나만의 이 논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저항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진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교회 갈 그 시간에 공부나 열심히 해라 돈이나 열심히 벌어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사람이 참 좋은 그런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온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자 13절 볼게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존경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때로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의 단순함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 종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여기까지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좀 어려운 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니 그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그래? 그렇지? 하면서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착한 나만 같은 자들이라 확신하며 또 앞으로도 이런 착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다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말을 듣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그저 그리 아멘했더니 지금의 구원이 이르렀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다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물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결코 섞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며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사는 지체들을 보면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며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라 마음 아파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가르치는 자가 교만하거나 삶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미 지도자들이 교만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반드시 그대로 따르며 행하라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의 엘리 제사장은 악하고 폐역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거처하는 성전에 데려다 놓고 양육을 맡깁니다. 그 사무엘이 자라서 그 폐역한 이스라엘 나라를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룩한 영적 리더로 멋지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질서입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생각이 많으면 그만큼의 많은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종들의 권유로 나아만 장군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행했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순종입니다. 다만 순종. 그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 그는 알았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자신에게 뛰어나와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도 해야 할 이유도 없었음을 치료받은 후에 나아만은 깨닫습니다. 자, 본문 15절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너무 기쁜 나아만은 자신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16절 가로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하며 아무리 나아만이 강권하여도 사양합니다. 고사했다는 것은 굳이 사양하고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시고는 8절로 내려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주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달란트 다 누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거저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나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너의 필요 다 채우리라는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그래도 얼마를 남길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더 채우실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니까 주머니에 동전이 한 입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배고프면 돈 한 푼 없으니 눈치 보며 얻어먹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 그러나 주님은 한 푼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의 내일을 위하여 남기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예물을 사양하는 그 엘리사 앞에서 나아만 장군은 막 더욱 감격합니다. 진짜 이분은 진짜 종이시구나. 진짜 종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네. 감격하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도 되냐고 되묻습니다. 자, 17절 볼게요. 본문 17절.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신이 지금 기적을 체험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 흙으로 단을 쌓고 다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려 함이라 말합니다. 다분히 이교도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발상입니다. 몇 년 전에 터키 TV에서 한 자매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상징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나누어 주었던 나무 십자가를 꼭 한 개 갖고 싶다고 제게 이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그냥 걸어 놓으려고 하나? 그러고는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땐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하면 마음도 안정될 것이고 기도응답도 잘 될 것 같아서 꼭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를 손에 꼭 쥐었다고 기도응답이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은혜의 감격에 젖은 그 자매에게 그 십자가가 너무 좋다는데 야 그런다고 그거 응답받냐 그러면서 냉정하게 안 줄 순 없어요. 그죠? 그거 아니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꼭 십자가 붙잡고 기도 많이 하라며 터키 선교센터 공식 비품이지만 제가 한 개를 빼돌려서 선뜻 제 마음대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굳이 그리 하겠다고 하니 흙을 싣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나아만은 너무너무 예쁜 마음으로 또 한 가지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고민은 이거예요. 그는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왕은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서 자신을 의지하고 늘 림몬산당에 들어가는데 신에게 굽혀 절을 할 때도 자신이 도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에게 경배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몸을 굽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결코 림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왕을 부추기기 위함이니 제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착하고 순진한 자의 고민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귀국했는데 제게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어요. 고민을 털어놓고 싶대요. 그래서 뭐 이제 형제니까 얘 무슨 고민인가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자신은 모태신앙인이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잘 지켜왔는데 군대에 갔을 때 자신이 속한 군악대가 장군의 잔치에 가서 주일에 연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딱 한 번 못 간다는 거예요. 전역을 한 지금도 너무 그날을 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예뻐서요. 다 큰 청년인데 제가 붕댕이를 막 때려줬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군대라는 공동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너의 안타까움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을 테니 이제는 잊으라고. 그게 고범죄가 아닌 것은 이미 회개했다면 사함받은 것을 믿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그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한마디만 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혜입니다.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다 다릅니다. 채찍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고 여전히 채찍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만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지혜롭게 권면하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본문 19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너는 평안히 가라. 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평안하게 가는 자입니까? 가게 하는 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그럼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평안하게 가. 혹은 오히려 더 고민과 갈등을 막 얹어놔가지고 지고 가게 하는 자입니까? 영적 통찰력의 차이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게하시라는 한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자. 게하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이르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의의를 내세운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사실 당시 엘리사 선지자의 공동체의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바로 앞장 열왕기하 4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펴볼게요. 지금 그들 공동체의 형편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국을 끓이래. 솥을 걸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가서 있는 걸 따왔는데 독이었어요. 독이 들은 식물이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그때에 이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가난의 때에 그 기근의 때에 어떤 사람이 11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첫소산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지금 몇 명이 먹어도 배가 고플 정도의 양이야.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오병이어입니다.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런 형편이었어요. 극심한 기근과 가난이 지금 그들이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선지자 생도가 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는 한 거의 지금 굶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가져온 예물을 굳이 그렇게 됐다고 사양하는 그 이유를 게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더라면 적어도 공동체의 배고픔을 위해서라도 주겠다는데, 그것도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데 받아서 좀 제자들 배불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뜻일 거야 라는 확신이 게하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20절 가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1차원적인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컨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분명한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해야만 하는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자신의 생각만을 이루기 위해 결국 거짓말을 하여 돈을 얻어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선지자 생도들이 굶고 있단 말이야. 자, 21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22절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더이다. 안 그래도 나만은 떠나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야, 좀 봤지 그래도. 아무것도 선물로 주고 오지 못한 마음이 서운했는데 게하시가 막 뛰어와서 이 말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 알아서 너무 기뻐해서 그의 요구에 두 배를 내어줍니다. 23절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절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니. 자, 게하시가 왜 감추었을까요? 엘리사가 꾸짖을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동기의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감추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조차 많으니라. 25절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이 어떠했다고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던 깊은 통찰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은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그 훈련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근 때 못 먹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의 앞에서 거짓말을 뱉어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성령 회방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알고 짓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계하시는 지금 이것이 잘못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만약에 계하시가 몰랐다면 당당하게 엘리사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선지자 생도들이 굶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만에게 따라가서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감추어버립니다. 왜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징계가 뒤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범죄는요 사함을 받아요. 아이들이 우리 이제 손주들 셋도요 보면은 벌써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 이거 왜 했어? 그럼 정말 눈을 보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랬어요. 막 괜찮아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그리고 징계가 뒤따르지 않아요. 근데 보면 눈이 알아. 아는데 계속 몰랐대. 그러면 이제 맴매하는 거지. 모배각성 가서. 똑같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은 반드시 징계가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의 회복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엄청난 징계가 그의 일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밧세바의 아내와 간통하는데 그게 잘못인지 왜 모르겠어? 알고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평강의 아들 솔로몬을 낳기까지는. 그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범죄, 알면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죠. 그 고범죄에 대해서 그토록 긴장하면서 살아갔다고 시편이 기록합니다. 시편 19편 13절로 14절. 시편 19편 13절로 14절. 시편 19편 13절로 14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죄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범죄는 그토록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거짓말하는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는 왜 문둥병이었을까요? 문둥병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조사한 거를 좀 나눌게요.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로서 그 특징은 몸속의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 뺨, 코 및 귀의 결절, 즉 도토리만한 크기로 단단하게 이렇게 맺혀서 피부에 볼록하게 도드라진 모양이 생기며 손과 발의 경우에는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및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크게 결절나병과 신경나병으로 구분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이 결절나병이고
신경나병은 신경조직의 병균이 침입해서 국부적으로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피부에 탈색된 이제 반점이 나타나며 바늘에 찔려도 그 환부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문둥병이라 일컫는 나병균은 1871년 한센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 후부터 이 병은 한센씨 병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평민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죄의 대가로 내리신 경우가 세 군데 기록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장 다 펴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니 내가 지도자라면 똑바로 해라. 그런데 그 비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그리고 15절 볼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자, 역대하 26장에 또 한 건이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향단 분향 제사를 스스로 드리려 하다가 문둥병이 발합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가 문둥병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은 문둥병 자체가 어떤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문둥병은 전염성, 치명성, 격리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무서운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첫째 전염성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로 결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돌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전염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말의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무뎌져 간다면 여러분들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마음 아파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악인들이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깨어 근신하십시오. 긴장해야 합니다. 죄는 전염성이에요. 의인, 롯은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의로운 신령이 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는 죄의 특징, 둘째는 치명성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종말을 가져옵니다. 무조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또한 죄의 속성 세 번째는 경미성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왜 그래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격리시켜버리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내가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이 교회 왜 이래? 가 아니라 과연 나는 죄에 대해서 깨끗한지를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말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부정적이거나 자주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혹이나 물들까봐 격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마치 문둥병처럼 격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문둥병에 대한 진단과 책임을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맡기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자, 레위기 13장 9절로 11절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로 10절. 레위기 13장 9절로 10절. 레위기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쭉 내려가서 45, 46절 보겠습니다. 문둥병이라고 밝혀지면 문둥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진 밖에 살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것 같아. 자, 레위기 14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쭉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볼게요.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신약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규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둥병은요, 죄로 인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 안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둥병을 통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벌 받을까봐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고통, 가난, 몸의 질병, 관계 파괴, 부도? 아닙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갑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즉 영적 문둥병입니다. 왜요? 말씀을 못 들어야 축복이 막혀버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필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다가 이번 나아만 문둥병을 연구하다가 정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안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린 상태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천 개라 해도 만 개라 해도 그것은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둥병에 걸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엘리사처럼, 또 한나처럼, 나만의 종들처럼, 혹은 너무 순진하고 착한 나만처럼 깨어 있습니까? 육신의 문둥병 자체는 가장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육체적인 문둥병은 순종할 귀만 있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나만이 그냥 치료가 되죠. 문제는 영적 문둥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과 책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문둥병자 아닙니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책망하시면 돌이키면 돼. 근데 안 돌이키는 게 문제지. 찔림을 받는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여전히 범죄한다면 영적 문둥병이 발할까 염려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하시는 보세요. 지금 돈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직위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관계가 깨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징계는 가장 약한 징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징계는 영적 문둥병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양적 상태인지를 전혀 문둥병에 걸리면 인식하지 못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둔감해져 갑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인지는 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몰라. 그저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서서히 하나하나 손가락, 발가락, 코 등등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을 인식할 새도 없이 이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문둥병. 혹이나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찔림이 있고 지금 두려움이 있고 지금 떨림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 맨날 두드려 맞고 가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문둥병 안 걸렸다는 증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증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자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찔림이 있다는 그것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건강은 그러나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더 깨어있어서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는데,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2절 가사, 2절 가사, 2절 가사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2절 가사 한번 보세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계하시는요, 자기 성도들이 굶고 있는 것 그것만 보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빈들에서 걷는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인 이곳에, 아니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 은혜를 그 시간에.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없고 없고 없지만 그 정말 먼 땅에서부터 주의 종들을 위해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온 그 정말 먼 땅에서 온 그 사람처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다 예비하고 준비해 계시고요, 지금이 가장 선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정답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사부터 고백합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네 하나지 그리고 나누십시오 정답과 흐름이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너에게 영원하 우리 정말 믿으신다면 오른손 높이 올리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정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또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계하시는 선한 동기에서 그 일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계하시는 육신의 눈으로 굶고 있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훈련인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선생님을 속이며 나만에게 달려가 거짓을 일삼아 물질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밀어붙일 때에 우리는 결국 영적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다 선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냥 고백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홀로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시간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영적 문둥병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볼 때 우리는 결국 영적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다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순간을 누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리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지금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지금 있기에 나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나를 또 선하게 안아주실 것이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방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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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작게 크게 영적 전쟁들이 분명히 개인 개인 간의 공동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때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개하시는 옳습니다. 나만이 준 거 받아서 내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선한 때임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누리며 없을수록 더 나누며 정말 오병이 열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영광이 우리의 개인과 정말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위에 차고 넘치도록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